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무 생각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도 없고 부모님 속만 썩이면서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철이 드는 순간이 있지요. 엄마 아빠가 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저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사랑을 주고 희생하는 존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철이 듭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철없는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말로 표현되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을 강조하면 어떤 분들은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 그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의 예를 듭니다. 맞습니다. 그 강도에게는 자랑할 만한 어떠한 행함도 없었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강도에게 사면령이 내려졌다면, 그래서 10년이나 20년 더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에도 예전처럼 강도 짓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 가득한 말로 인해서 가정은 더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배려 가득한 행동으로 인해 일터는 더 일할 맛이 나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그럴듯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며 보여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